only mama who gave me no way to handle. 21년도 스프링 어웨이크닝에서 벤델라 역을 맡은 이정화입니다. 배우로서 이정화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다가 언급하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. 방금 들통난 것 같은데? 완전 동의.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비동의 가까워요. 난 뛰어나다. 그런 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. 뛰어나시잖아요.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. 아, 이건 너무 둘 다 필요한 건데. 체계적인 아니, 것. 아니, 원래 이렇게 MBTI 네. 고민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. 아, 근데 이것 자체도 정화 씨 성격인 거예요. 아, 그냥 그래요? 보자마자 해야 되는데. 아, 그래. 순방적이지 못해요, 지금.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이런 거 테스트 하잖아요. 예술 쪽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사회복지사. 선생님. 봉사. 이런 게 많이 나왔어서.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. 네, 거의 없어요. 천사 아니에요, 지금? 아, 그러면 약간 더 늘어날까요?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. 완전. 택시 타야 하는 시간대도 정하고요. 택시 요금도 섬세하게 다 체크하고. 안 그럼 불안해요.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. 완전 걱정하였는데? 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요. 어, 진짜요? 요즘은 근데 좀 덜 해지고 있는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. 그 벤델라 이번에 오디션과 함께 도와줬잖아요, 아, 제가. 다음 바로는 철두철미. 네, 철두철미 했어요. 그러면 인정할게요. 네.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. 풍경 보는 거 네. 엄청 좋아하거든요. 멍 때리는 거, 네. 불멍이라고 하죠. 네. 그런 것처럼 생각이 엄청 잠겨요.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아, 비동이에요. 심약한 편인 것 같아요. 아, 너무 처음부터 저를 다 밝혀지는 것 같은데. 아, 민망해, 갑자기. 어, 나왔어요! 오, 달라졌어요, 조금. ISFJ, 다시 T. 잠깐만 써보자. 먼저, 자기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지 못하고 다수 의견에 따르게 된다. 끈기 있고 성실함에 안정감이 있다. 자기 주장은 강한데 표현이 적어서 속병이 많대요. 생각은 많은데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안으로 썩히죠. 개발해야 할 점. 에어로빅 같은 활발한 운동이 성격 개조에 좋대요. 아,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해요. 워낙 가둬두니까 네. 이거를 해소를 해야 돼요. 전 진짜 소극적이란 말을 엄청 많이 들어요. 근데 만약에 장기자랑이 있다. 사람들이 다 조용한 정화가 나갔네 이 정도잖아요. 근데 제가 시작을 하잖아요. 감사합니다. 뒤집어져요. 안전이라는 소리를 네.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네. 남이 보는 이정화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인한테 전화를 해보려고 제 고향 친구한테 한번 여보세요? 제 3자가 보는 이정화의 성격을 한번 설명해줘. 또라이지? 왜 어떤 부분에서? 아니 가끔은 조용한데 가끔은 너무 시끄러워. 뭐 하는 거? 그래 이게 저였답니다. 저는 낯선 카메라도 그렇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지금 거의 까르륵 까르륵.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기대해서 봬요. 갑자기 또 다른 사람들. 안녕. 안녕. Mama who bore me, Mama who gave me.